숲이 울창하고 곳곳이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져 호남의 내금강이라 불리는 선운산. 한국의 100대 명산 중 한 곳인 선운산은 전라북도 고창을 대표하는 산이기도 한데요. 선운산은 본래 도솔산으로 불렸는데 이곳에 선운사가 세워지면서 그 이름도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대한불교 조계종 본사인 명승고찰로 향합니다. 월백 설백 천지백허니 모두가 백발읍하시로구나. 자, 전국 방방곡곡 유명 사찰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절따라 전설따라. 저는 국악인 남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찾은 이곳은 전라북도 고창군입니다. 이 고창은 이 노령산맥 줄기 따라 이어져 내려오는 이곳 선운산. 이 노래 아시나요? 선운사에 가신 적이 있나요? 제가 바로 찾은 이곳이 선운산 선운사입니다. 이곳에는 또 어떤 진지하고 또 재미난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 여러분 저와 함께 떠나볼까요? 어이! 선운산 북쪽 기슭에 자리 잡은 선운산은 대한불교 조계종 제24교구 본사로 부안, 정읍 등 6개 시군에 말사를 두고 있는 유서 깊은 천년고찰이자 호남을 대표하는 5대 사찰 중 하나입니다. 한때 89개의 암자에 3천여 승려가 수도해 불국토라 일컬어지기도 했으며 지장신앙의 원찰로서 명성이 자자한 사찰이기도 합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전북무라 관광 해설사 강복남입니다. 아니, 바람이 꽤 부네요. 네, 오늘 여기 선운사는 네. 예, 바다가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아. 바닷바람에 의해서 더 여기 선운사가 더 추워요. 그런데 참 오래된 고찰이다 하는 느낌이 드는데 언제 창건된 절인가요? 네, 여기는 백제 이도강 24년, 즉 577년에 창건한 사찰인데요. 좀 역사가 깊지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백제 시대에 창건이 됐다. 네. 이렇게 그 기록이 되어 있나요? 네, 물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네. 설화는 이렇게 정설도 있고 가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네. 여기 선운사는 백제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신라 진흥왕의 왕사인 은국사 창건사를과 그다음에 백제의 그 검단수사의 창건사를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는 백제의 땅이잖아요. 그렇죠, 전라도니까. 네, 그래서 검단선사의 그 창건설을 더 정설로 저희가 보고 있답니다. 아, 그만큼 역사가 기니까. 네. 설화도. 네, 그렇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또 전해져 내려오네요. 네. 자, 우리가 이제 보는 문이 바로 천왕문인데 웅장해요. 그리고 또 현판의 글씨도 뭔가 기운이 느껴지고요. 역시 오셔가지고 편액을 볼 줄 아시네요. 네. 여기 편액을 보시면은 조선 후기의 3대 명필가 중에 한 분이신 원교 이광사 선생님의 친필을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그 원교 이광사 선생의 친필? 네. 이야, 제가 보는 눈이 있네요. 네, 조선시대에는 동국친체가 많이 유명하잖아요. 네. 그런데 원교 이광사 선생님은 삶과 절필로도 더 유명해요. 예, 한 획을 그어도 그냥 세 번 꺾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런 필법을 이렇게 쓰는데요. 자연과 흐름을 이어주기 위해서 삼과 절필 형상으로 이렇게 썼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야,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광사 선생의 기운을 받아서 천왕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들어가 볼까요? 네. 야, 진짜 이게 기운이 느껴지네, 현판에서. 천왕문을 지나면 우리나라 사찰 누각 중에서는 가장 큰 정면 9칸, 옆면 2칸 규모의 만세루가 보입니다. 와,
선생님, 네? 저희가 천안문을 지나서 만세루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만세루. 그 여느 사찰에도 만세루가 있지만 좀 다른 느낌이네요. 네, 보통 루 하면은 2층 모정 형식으로 낮게 지어가지고 내가 아무리 키가 작아도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면서 예를 갖춰야 하는 문인데요. 네. 여기 선운산 만세루는 단층이면서도 루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렇게 평지에 쭉 이렇게 왔는데 네. 예, 경사진 곳에 부처님을 모신 정각이 있는 게 아니라 평지에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예, 2층을 일부러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 단층으로 하고요. 이 만세루가 이번에 보물 2065호로 예,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야, 경사스러운 일입니다, 진짜. 네. 그러면은 예, 보물로 지정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궁금하지 그러니까요. 않으세요? 아, 그건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왜 보물로 지정됐을까요? 야, 예,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기둥, 대들보, 종보, 석가래 등 어느 것 하나 올고 든 게 하나도 없어요. 오, 진짜 그러네요. 네. 예, 정유재란 이후에 화재로 다 소실된 건물들을 예, 부처님을 모시는 정각부터 올곧은 자재로 다 짓고 나머지 자투리 자재를 예, 아궁이에 넣어서 소진시키지 않고 그 하나하나를 마치 조각보를 잇듯이 정교하게 짜 맞춰가지고 이렇게 그 건물을 지었습니다. 야, 뭔가 이 만세루 건물이 저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 뭔가 이게 아름답고 멋지진 않지만 이게 정감이 가잖아요. 한번 믿어볼게요. 자, 그러면 만세로 한번 제대로 한번, 보시죠. 네, 한번 돌아가서 한번 보시죠. 네. 영조 28년인 1752년, 화재로 소실된 대웅전을 다시 지으면서 남은 자투리 목재를 활용해 지은 만세루. 쓰임이 다한 나무를 모아서 지은 전각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목재 형태를 그대로 살린 건축물로 인정받아 지난해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선운사의 중심 전각이자 보물인 대웅보전으로 향합니다. 대웅보전에는 비로자나불을 주불로 모시고 아미타불과 약사불이 협시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선운사 주전인 대웅보전에 와 있는데 대웅보전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주불로 계시는데 여기는 비로자나 부처님이 주불로 계시네요. 그래도 부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네요. 아, 제가 불자 대상에 빛나는 참 불자 아닙니까? 네, 알아보시겠습니다. 네, 여기 선운사는 네, 석가모니 부처님 주불이 아니고 비로자나불을 주불로 해서 양협시하는 분이 보살이 아니고 네, 약사여러불과 아미타여러불을 이렇게 동시에 모시고 있는 곳입니다. 특이하네요. 네, 석가모니 부처님은 예, 영산전이라는 정각에 따로 이제 단독으로 모셔져 있고요. 지금 이제 비로자로 모셨는데 아까 수인을 보고 조금 놀라셨죠. 그렇죠, 수인을. 석가모니 부처님 수인하고 아니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는데 예, 왼손 예, 검지가락에 오른손 예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합쳐진 이런 모습은 예, 부처와 중성은 하나다. 깨달음과 미혹함도 하나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고요. 자, 여기에 그 대웅보전 안에 오셨는데 네. 조금 특이한 면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제가 또 특이한 점을 찾아본다 하면 뭐 저도 불자니까요. 네. 여느 사찰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느 사찰의 탱화라고 하잖아요. 탱화는 뭐 천이나 종이에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걸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예 그냥 벽에 부처님을 그려놨네요. 네, 맞아요. 참 예리하신데요. 네. 예, 불단을 예, 뒤로 벽에 완전히 뒷벽에 붙이지 않고 중간에 예, 이렇게 그 흙벽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부처님을 그림을 그렸어요. 이게 이제 벽화라고 이렇게 그러거든요. 네. 예, 근데 여기 앞 부분만 아니고요. 또 뒤로 이렇게 돌아가시면은 인왕산과 수월 관음도도 벽화로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한번 보실래요? 네, 뒤에 있나요? 네. 네, 한번 가시죠. 네. 네. 야, 특이하네요. 네. 아, 인왕님이 계시네요. 네, 양쪽에 인왕산을 그리고 예, 중앙에 수월 관음도를 지금 그려놨는데요. 이렇게 불단 뒤에 벽을 따로 두어가지고 부처님을 모시고 뒤에 이렇게 그림을 그린 곳은 우리나라에서 딱 세 곳이 있어요. 어떤 곳인가요?
강진 무의사 있고. 무의사? 네, 안동 봉정사 있고요. 봉정사. 그리고 고창 선운사. 선운사. 네. 그래서 예전부터 여기 그 대웅부전 전각 통째가 예, 보물 290호로 지정이 돼 있고요. 야, 가는 곳곳이 문화재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대웅부전 전각 안에 들어오니까 벌써 보물 두 가지를 지금 우리가 본 거예요. 야, 그렇군요. 야, 정말 웅장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수월 관음도 눈을 딱 한번 마주치시고요. 네. 저희가 계속 이렇게 동선을 따라서 걸어가면은 네, 지금 계속 저희를 지금 보고 계셔요. 네. 아유, 저를 보고 계셔요. 나쁜 짓 하지 마세요. 아, 네. 야, 진짜 계속 저를 보고 계시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일찍부터 지장보살에 대한 신앙이 성행해 대표적인 불교 신앙으로 정착되었는데요. 선운사는 예로부터 지장보살의 도량으로 일컬어져 왔습니다. 야, 제가 네. 사진으로만 뵀던 지장보살님을 직접 뵈니까 뭔가 그 기운이 느껴집니다. 네, 보는 기운이 느껴지지만은요, 네. 또 이 그 지장보살님의 영험함을 아시면은 아마 더 이게 마음이 더 많이 열리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보통 지장보살님하고 조금 다른 모습이세요. 네. 보통 지장보살님은 이렇게 민머리 형식으로 이렇게 있는 모습들을 많이 네.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금동 지장보살 좌사님은 네, 위에 이렇게 두건을 쓰셨는데 그 두건이 그냥 일반 두건이 아니고 피모라 그래서 가죽 두건을 이렇게 쓰신 형상이고요. 네, 머리띠를 해서 네, 귀를 덮어서 흘러내리게 하고요. 아, 그렇네요. 네, 가슴에는 이렇게 삼조식 영락이라고 해가지고 네. 네, 우리 일반 사람들 목걸이에서 펜던트를 뜻하거든요. 네. 그 펜던트를 하나도 아닌 세 개를 했고요. 그런데 모습을 보면은 얼굴이 조금 선생님보다 좀 살이 좀 쪄서 보이죠. 뭔가 후덕하신. 네, 그러고요. 예, 목에 이렇게 되게 그 주름이 이렇게 있는데 아주 정교하고 세밀하고 세련되고 이런 미는 조금 없어요. 예, 그런데 예, 이 주상 보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아하고 단아한 느낌인데 그래도 여성상보다는 조금 남성 쪽에 조금 치우치는 그런 인상으로 보이실 겁니다. 네. 근데 우리 지장보살님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신 분이라면서요? 아, 그 정도가 아니고요. 네. 네.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아, 정말. 근데 사시사철 이 선운사에 지장기도하러 많은 분들이 동참하신다는데 뭐 특별한 그 영험함이 있나요? 네. 그럼 이 그 금동 지장보살 좌상님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도난을 당했었는데 1936년 여름 어느 날 한국인 도굴꾼은 일본인 두 명과 공모해 선운사 금동지장보살상을 훔쳤습니다. 그 뒤 거금을 받고 불상을 일본으로 팔아넘겼는데요. 일본으로 건너간 후 지장보살상의 영험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지장보살상이 소장자의 꿈에 수시로 나타나 나는 본래 전라도 고창 도솔산에 있었으니 어서 그곳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처음 소장자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이후로 병이 들고 가세가 점점 기울게 되자 꺼림칙한 마음에 보살상을 다른 이에게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장보살이 새로운 소장자의 꿈에 나타났고 이전 소장자와 마찬가지로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게 되자 그 역시 다른 이에게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 후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면서 금동 지장보살상을 소장한 사람들이 겪은 기이한 일들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는데요. 급기야 마지막으로 소장하게 된 일본인은 이러한 사실을 고창경찰서에 신고해 모셔갈 것을 부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도난당한 지 2년여 만인 1938년 11월 지장보살상은 선운사로 다시 모셔지게 됐습니다. 스스로 이 영험함으로 인해서 선운사를 다시 찾아오게 된 지장보살입니다. 그래서 사시사철 내방객이 끊이지 않고 예, 기도를 하고 소원을 빌면은 다 들어주시는 그런 영험함을 나에게도 예, 갖고 가고자 이렇게 많이 찾으십니다. 현몽을 통해 일본인 스스로 돌려보내게 만든
선운사 금동지장 보살상. 그 영험함은 선운사를 우리나라 제1의 지장기도 도량으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선운사 지장보살 이야기를 뒤로하고 산내암자 도솔암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와, 이 눈이 진짜 저희를 환영해 주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네, 고창을 네. 예, 봄에는 꽃을 많이 볼 수 있어서 화창이라고 그러고 여름에는 비가 적당히 와주어서 농산물들이 잘 자라거든요. 네. 그래서 우창이라고. 우창. 예. 가을에는 말 그대로 높은 하늘을 볼 수, 마음껏 볼 수 있는 곳이 고창. 고창. 예, 지금 이 겨울에는 설창? 네, 눈이 많이 왔어. 그래서 사창 중에 지금 설창 속에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거든요. 이 선운사를 거쳐서 도솔암으로 가는 이 길. 네. 아니 진짜 눈이 내리고 경치가 좋으니까 노래가 절로 납니다. 이름이 좋아서 고창이드냐, 경치가 좋아서 고창이드냐, 이름이 좋아서 선운산이라드냐. 우리 가락이 더해져 흥겨운 숲길을 걷다 보면 선운사의 또 다른 명물을 만납니다. 야, 아니 선생님. 네. 이 선운사를 거쳐서 도솔암으로 가는 길목에 멋진 소나무가 있습니다. 자, 네. 여기 주변에는 전부 다 화려수인데요. 네. 유독 여기만 소나무 한 그루가 있죠.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그런데 모습이 또 색다르죠. 네, 뭔가 이렇게 조선송 그래서 이렇게 막 울퉁불퉁한 소나무도 있는데 이 소나무는 뭔가 이렇게 웅장한 듯하면서도 좀 새로운 것 같고. 네, 네, 우산을 갖다 착 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요. 아, 그렇네요. 이렇게 대는 이렇게 올곧고. 갈수록 이렇게 퍼져 있는 네. 모습이. 원래 이런 소나무가 밑에서부터 이렇게 가지를 뻗어가지고 이렇게 자라는 소나무를 반송이라고 그래요. 반송. 쟁반반자 해가지고. 네. 그런데 이 소나무는 아래에서도 아니고 예, 한 1.5m 정도 올라와가지고 예, 여덟 가지가 딱 이렇게 펼쳐 있는데 옛날부터 팔도의 안녕을 기리는 그런 나무인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리고 이 소나무 옆에는 또 우리가 오다가 살짝 보신 거 있을 거예요. 제가 본 것 같아요. 저쪽에 있는 굴이 이렇게 있거든요. 네, 네. 맞아요. 굴이죠? 그래서 예, 이 굴 옆에 있어서 예, 진흥왕이 예, 왕위를 물려주고 예, 도솔왕비하고 중회공주하고 같이 이곳에 와서 여기에서 기도를 하였던 곳이라고 해서 진흥왕이 기도한 굴해서 예, 진흥굴 옆에 있다고 이렇게 해서 진흥송이라고도 합니다. 태자 때부터 불교의 뜻을 뒀던 신라 24대왕 진흥왕. 576년 왕위를 물려주고 선운사를 찾았습니다. 왕비와 사랑하는 공주까지 데리고 선운사를 찾은 진흥왕은 승려가 되어 선운산 사자암 앞에 있는 석굴 좌변굴에서 수도 정진했다는데요. 어느 날 밤 꿈에 미륵삼존이 바위를 깨뜨리고 나오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이에 감흥한 진흥왕은 선운사를 크게 일으켰는데요. 이때 왕비의 벼로인 도솔의 이름을 따서 도솔암을 창건하고 이곳에서 일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왕위를 내려놓은 신라 진흥왕이 백제 땅에 창건한 도솔암. 천이남 절벽이 건너다 보이는 경관이 뛰어난 곳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본래 상하 동서남북에 여섯 도솔암이 있었지만 지금은 상하 두 개의 도솔암만이 남아 있습니다. 와, 야, 이 살짝 언덕진 길을 따라서 올라오다 보니 이 도솔암에 당도했습니다. 이 도솔암은 어떤 암자죠? 지금 여기 도솔암이 여섯 개의 암자가 있었는데요. 네? 우리가 지금 아직 가지 않은 도솔암 내원궁을 상도솔암이라고 그러고요. 상도솔암? 네, 마예불이 있는 곳을 하도솔암이라고 이쪽은 이제 북도솔암에 이렇게 소속하고 있는데요. 뒤를 돌아서 한번 딱 보시니까는 지금 산 능선에 그 사자암 바위가 있잖아요. 네? 여기가 마귀를 쫓아주는 첫 번째 그 역할을 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기운이 더 예, 많이 받고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도솔암 하면 또 이 꼭 친견해야 되는 보살님이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여기에 있는 극락보전 말고요.
더 길을 받으시려면은 네. 더 위에 올라가시면은 도절천 내원궁에서 딱 주장보살님이 딱 기다리고 계셔요. 빨리 가서 친견을 해야 돼요. 오, 그래. 어서 너무... 가야죠. 네, 빨리 서둘러서 가세요. 네, 가보시죠. 천지장보살님. 도소람 서편. 절벽이 가파른 계단을 오르면 험준한 바위 위에 세운 법당 내원궁을 만날 수 있는데요. 상도소람으로도 불리는 내원궁은 우리나라 3대 지장보살 성지로 손꼽힙니다. 야, 도솔천 내원궁. 보통 지장보살님이 어디에 많이 모셔져요? 명부전? 네, 네 그렇죠. 지장전, 명부전 네.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도솔천 내원궁에 오, 그렇네요. 네, 지장보살님이 지금 모셔져 있는데요. 그러면 지장보살님이 지금 다른 부처님 집에 계신 거 아닌가요? 아, 그렇게 생각하실지는 네. 모르겠지만은요. 네. 예, 석가모니 부처님도 여기 내원궁에서 도솔천 내원궁에서 수행을 하시다가 인계에 내려와서 많은 중생들을 교화를 시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 내세에 오실 미륵불도 여기에서 지금 수행 중이세요. 근데 지장보살님은 예, 많은 중생들을 다 교화시키지 않으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고 네. 서원을 세우신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계시거든요. 아... 선운사에서 보시는 네. 예, 지장보살 자상님 한번 보셨죠? 네. 여기하고 모습이 지금 어떠세요? 전혀 다른데요? 전혀 달아요? 정교하고? 뭔가 좀 잘 보셨어요. 그게 네. 그 선운사에 계시는 금동지장보살 자상님은 약간 후독하시고 약간 남성적이고 약간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간단하게 처리를 했는데요. 여기에 그 지장보살 자상님을 보시면은 예, 약간 두건을 쓰시면서도 얇은 띠를 이렇게 귀 밑에 내려오시고 예, 어떻게 보면은 약간 섬세하시다거나 할까요? 네. 예, 그리고 예, 조선시대인데도 고려 때의 그 형식을 한 당대의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이 왼쪽 손에 이 법륜을 쥐고 계시네요. 처음 보셨죠? 네. 네 보통 지장보살 자상님은 보주나 석장을 주로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예, 지장보살 자상님은 법륜을 이렇게 들고 계시는 그 모습이 색다르고요. 여기에 오시면은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는 이유가 큰 거 말고 작은 거 하나 정도로 꼭 필히 이렇게 들어주신다 해가지고 문 내방객들이 예, 계절의 구애를 받지 않고 항상 와서 여기를 기도를 하는 그런 기도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올 한 해 동안에는 아주 좋은 일만 말씀대로 만사 형통이 다 되실 일들만 아마 생길 것 같아요. 아 진짜 경치도 멋지고요. 이 좋은 기운 듬뿍 받아서 저도 열심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곳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덕분에 진짜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선운사 도솔천 내원궁. 그곳에 미륵부처님이 오실 때까지 일체 중생을 교화하는 대자대비의 지장보살님이 계십니다. 중생구제의 뜻을 담고 있는 천년고찰 선운사의 역사와 전통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시간이었나요? 절 따라 전설 따라 여러분의 따뜻한 정성으로 만들어집니다.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자비스러운 마음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절 따라 전설 따라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묘한 구름 속에 머물며 참선 수도하면 선정의 경지를 얻는다 하여 선운이라고 이름 지어진 사찰 선운사. 선운사는 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통받는 중생과 동고동락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비도량입니다.